대박. 우와. 오, 오케이. 야, 야. 오, 이거 뭐야? 멕시코 팬데가 한국문화원 서울신문이 500일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화원이랑 서울신문에서 내가 케이크를 심지어 존나 맛있게 생겼어. 아니 이거 반대로 돌려야겠다. 캠메라 같이 불러. 불 꺼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갖고 와주세요. 어. 자 우리 그냥 하나씩 하면 같이 불자. 오케이. 어 이거 같이 켜. 한 번만 더 켜주시면 안 돼요?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어, 나 자, 케이크 진짜 먹고 싶었는데. 킹덤의, 킹덤의 500일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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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아니, 뭐야. 불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아야, 뭐야. 아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원 빌고요. 우리 소원은 다 들려. 원한 대로 이루어져라.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요. 다시 켜주시.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근데 어 저 케이크 진짜 너무 야 먹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케이크 저희가 이번에 할까요? 이제 멕시코로 올 수 있던 게 이제 한국 문화원에서 그렇죠. 저희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짜. 이거 비하인드인데 킹맨 사랑하세요. 저희 공항에 도착했을 때 멕시코 팬분들이 정말 많이 나와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한국에 계신 킹메이커 분들이 가지 말라고 당장 귀국하라고. 한국 킹덤이 없는 한국은 한국이 아니라며. 아 행복하네요. 어때요 킹메? 킹덤이 없는 한국은? 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 야, 치현아, 너 좀 야, 근데 이 마크도 진짜 화장 좀 만드신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특수제다. 와. 킹네, 근데 그거와. 우리 근데 멕시코 와서 500일 킹네와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킨 거, 우리 칭찬해. 킹덤 칭찬해. 칭찬 아끼지 말아야 돼. 자한이 은근 웃기네요. 자한 오랜만에 웨이브 나온 거. 자한이가 이거 보면 웨이브. 자한이 은근 웃긴 게 아니에요. 아 케이크를 먹어보고 싶다. 케이크 물에 들어가 있어. 그러고 싶어. 어 약간 이렇게 딱 커서 딱 먹어. 500일 동안 킹덤 해줘서 너무 고마워. 와. 고맙긴 뭘. 근데 우리 아직 500일밖에 안 됐구나. 기분이 왜 나빠요? 우리가 없어서. 500일밖에 안 됐어. 타코 먹어봤습니다. 타코 이틀 연속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멕시코어로 마시다가 무리코래요. 무리코. 이게 뭐지? 무리코. 아,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뭐, 네. 자, 야, 어떤 느낌일까? 오케이, 없지 말고요. 우리 이거 약간 보이나? 좀더 각을. 어. 그 촛불 빼고 얼굴에 팍. 좀더 앞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야, 카메라 더 팍 하자. 킹네 같이 볼게. 에이.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예쁘죠?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먹어봐야지. 저도 먹을래요. 우와! 제재 사랑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제재 사랑이 뭐야? 자 이제 문 닫고 저희끼리 놀까요? 네. 어! 야! 진짜 맛있어! 이거 그거야! 레드벨벳! 치즈! 치즈! 빨간 맛! 됐어요. 나도 축하 케이크 만들었어. 너무 컸어, 너무 컸어. 형! 500일 소원은 아서와 검사하는 곳이에요. 지금 와. 혹시 감당하실 수 있으실라나? 제가 왕년에 뭐, 네가 감당이야. 최선으로 하는 거잖아.
호텔 방 안에서 노는 모습도 킹맨가 보고 싶어 하긴 하겠다. 우리 그거 카메라에 담아서 브이가 있는 거지? 비하인드 옵니다.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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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괜찮아요. 무진군 컨디션 괜찮은 건가요? 네. 무진군 아파 보입니다. 무진군 오늘 괜찮다고 나네요. 무진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죠? 무진. 무진님 이러다가는 이게 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올라왔네요. 막 지어내. 아니 저 괜찮습니다. 이게 시차가 적응이 안 돼요. 시차가 좀 센 것 같아요. 시차가 있어. 네. 저렇게 잠복 같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이제 보고 싶어요 진짜로. 저 여긴 지금 10시 반입니다. 네, 밤 10시 반이에요. 컨디션 난조인가요? 저는 무슨 너무 멀쩡한데요. 무진 귀여워. 야야 무진아. 무진아 왜 그래? 무진아 무슨 일이야? 무진아 다리가 추워 보여요. 맞아요. 저 반바지 괜히 입은 거 같아요. 이상해. 추워? 아니요? 약간 화면에서 좀 추워 보이는데. 아이 저 추위 타요. 겨울왕국 이 컨셉 언제까지 가는데? 이거 그거 연습때 얘기했나? 얘기했었나? 맞아. 비하인드 비하인드 얘기했었지 우리.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는데 저 추위를 안 타요. 그러다가 막 눈 오고 그랬을 때 너 진짜 마지막으로 볼게. 너 진짜 안 추워 이랬을 때 나한테 와서 사실 좀 추워요 하고 네 좀 이러고 패딩 바로 입고. 다니 이쁘다, 다니 이쁘다. 이제 킹덤 하려면은 오디션 조건이 있었어요. 컨셉이 확실해야 그럼. 근데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비의 왕국에서가 아니라 저 진짜 비가 좋아요. 진짜요? 진심이에요. 근데 형이 있으면 비가 좀 많이 오겠네. 아니 그거는 약간 엮인 거고. 정말 진지하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저 진짜 비 좋아요. 500이 됐는데 그동안 활동 어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다 처음 해보고 저희는 그거 걱정 많이 했거든요. 맨 처음 데뷔 때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했던 건 카메라 불 테스트를 연습을 못 해본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조금 강하게 키웠죠. 왜냐면은 다들 그 불이 들어오면 우리가 화면에 빨간 걸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모르겠는 거야. 불이 어디서. 다행히도 막 그렇게 잘 잡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하다 보니까 500일이 훌쩍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맞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그냥 약간 새로운 곳에 적응할까? 근데 또 아이돌이라는 것 자체가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도 어렵고 이제 벽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맞아요. 그걸 하나씩 깨부수고 또 슬럼프 오고 하고 슬럼프고 하고 슬럼프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정말 끊임없이 가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킹메이크. 진짜 사랑으로 버티잖아요. 네, 약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확실하게 더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500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지만 여기 안에서 연습생까지 포함해가지고 연습생 시절까지 포함하면 사실 이런 공백들 있잖아요. 이런 공백들이 쉽지 않거든요. 아 전 진짜 이건 진짜 공감. 공백들 생각도 많아지고. 진짜 공백기가 길면 안 좋지. 그래서 일부러 공백기를 없애려는 스스로를 좀 열심히 찍질하고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게 공백기가 있는 게 더 힘들어서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V의 컨텐츠 같은 경우도 원래 주 1회 하는 거 막 주 2회씩 하려고 좀 공백기 자체를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다들 잘하고 있죠. 공백기가 우리도 버티기 힘들고 팬들도 버티기 힘든 시간이라. 맞아. 진짜. 킹맨 어디 가면 안 돼? 아니 뭐라 어디 가도 안 돼. 속상할 것 같긴 한데 이해는 할 거야.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상할 정도가 아니야. 좀 삐져. 난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굉장히 집착이 좀 심해서 나도 진짜 약간 저 깻잎 논쟁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저는 진짜 가는 순간 저는 이제 조금 후행할 거예요. 나도. 해주세요.
안 갔잖아. 근데 자, 그러면 킹맥아 갔다 생각하고 플레이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갔어, 갔어. 내 앞에 있잖아. 자, 킹맥아 없어졌다. 킹맥아 자, 없어졌다. 앞에 앞에 있다. 3, 2, 1, 액션! 액션! 네. 킹맥아 없는데 무서워요? 운다, 운다. 그건 있잖아요. 그때 지원서. 저는 그래요. 좋았어. 개인적으로 가장 솔직하게 얘기해요. 힘들다고 느낄 때가 이제 사랑을 받다가 그 사랑이 조금씩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떠나게 되면은 사실 티는 못 내는 것도 속상한데 이제 그게 굉장히 공허해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원래 없더라면 모르겠는데 있다가 없는 거는 빈자리가 무조건 생기거든요. 줬다 뺏는 느낌이지 약간. 야 너 너 너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 저희는 그거 하나만 보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친다고 해야 돼.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죠. 그래서 어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계속 봐오니까 막 우리를 뭐 댓글로 엄청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프라인으로 우리를 직접 뭐 팬미팅이나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조용하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맞아. 이번에 뭐 이벤트를 하면서도 보니까 그냥 그냥 우리 폴라 이런 거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좋으신 거? 그리고 되게 조용하게 응원하시는 팬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도 난 되게 감사했고 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 너무 막 불타오르는 사랑보다 조금 그렇지 좀 따뜻하게 쭉 가는 사랑이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불타오르면 하나에 실망하고 하나에 실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그거야. 실망감이 훨씬 커지니 배로 커지는 것 같아. 물론 난 그런 적은 없었는데. 너 항상 불타올렸지 킹맨에 대한 사랑이. 근데 만약에 킹맨가 다 떠나갔다 하나 둘 셋 액션. 울지 마. 좋았어. 근데 잠깐만 킹맨가 댓글로 불타오르지 말까 하는데 불타올라줬으면 좋겠네. 어떡하지? 어제 난 그래가지고 이거 뭐 말을 못하겠어. 그러게. 뭐 그냥 말을 못하겠어 여러분. 이런 거에 나오면 이렇게 하면은 또 저럴 거 저럴 거 저럴 거 하면 또 저럴 거. 내가 알았는데 킹맨은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좋아해. 사랑이야. 근데 나 그걸 저번에 알았어. 뭐라도 해줘야 될 줄 알았어. 왜? 어? 아 그냥 아 뭐가 뭐 우리라서 좋은 거더라고. 여기 안 덥냐고요? 여기는 저희 지금 추워요. 일교차가 심해서 좀 추워요. 네, 지금 좀 춥네요. 그래서 아웃터를 좀 많이 입는다. 네, 킹메이커도 마음이 끌린 대로 해야죠. 안 그러면 지쳐요. 맞아. 우리도 킹메라서 그냥 사랑해. 왜 한숨을 왜 한숨을 그렇게 쉬어? 뭐가 속상해? 왜 속상해? 아니 이상해요 요즘. 아니 이러고 있다가 가서 또 엄청 웃으면서 자. 장난입니다. 여기서 더 불타오르는 게 좋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 날씨는 지금 비가 오면 한국은 지금 완전 더 더워지잖아요. 약간 좀 싸늘하다. 싸늘하다. 아 잠깐 잠깐 이게 아니야. 못 알아들어서 한 번만 다시. 아니, 그러니까 와요. 한국은 비가 오고 나면은 엄청 좀 더워지잖아. 여기 비가 왔는데 싸늘하다. 아 맞네 맞네. 아니 분위기가 싸늘해지면 어떡해요. 살살하다 이제. 한국은 이제 비 안 오잖아. 근데 우리 비에서 멕시코까지 왔대. 멕시코에서 갑자기 비 오니까 기분이 묘해. 같이 따라온 건가? 만약에 내가 킹덤이 아니라 내가 킹내였어. 그러면 킹덤 멤버 누구를 최애할 것 같아? 저요? 박유성이요. 왜? 귀엽잖아요. 인정. 아 저 임지훈이요. 네네. 최애 갈아탈게요. 야야 갈아타고 야 안돼. 갈아타고 되게 상처야. 킹맨 들어와. 이거 킹맨 들으면 또 안돼 안돼 안돼. 아니 아니 너, 너는 아니, 차해. 넌 차해. 최애는 임지훈. 이유가 뭔데?
임지용. 이유는 그냥 너야. 아, 임지용 자체에 제 행복 코드예요. 행복 코드. 너라서야. 너라서? 너라서. 유성이 부끄러워. 유성이 매매 꼽네.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자, 아, 에이, 그건 아니죠. 알았어. 앞에서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시간을 가르치시면서 가야 된다고. 아, 저희에게 시간 제한을 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 그쵸. 끝. 여러분, 저희는 더 오래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한 지 30분 안 됐는데. 아, 30분이구나. 죄송합니다. 다른 멤버 얼마나 됐어요, 지금? 40분. 37분. 동시가 너 예전에 윤호라면 너. 어? 최. 왜 자꾸 갈아타요? 아, 여러분, 네? 이런 거 배우지 마세요. 최애는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치만 난 이거는 괜찮다 생각해. 그러니까 그 처음에 딱 최애라 생각하고 이 사람의 매력이 그려봤는데 다른 사람의 매력이 나와의 성격에 더 잘 맞을 수도 있잖아. 아, 그치. 그건 있지. 아, 그치. 그치만 나는 용납 못해. 그치만 서운해? 어. 그치만 서운해. 근데 저는 갈아타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저한테 멤버들. 야, 우리 중에 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내. 야, 다 그래. 제가 최애라. 그냥 다 박유성 아니잖아. 그죠? 나 윤으로 갈아탈래. 어지럽다. 야, 지훈이 최애도 궁금하네. 저요? 어, 잠깐만 이거 약간. 야, 나 이거 좀 형 야 형 기대 좀 해. 해? 아, 최. 일단 나랑은 아니야. 지훈아, 너가 만약에 최애가 되면은 그 사람한테 너 걔나 다 양보해줄 수 있어. 야, 쟤도 아니야. 뭐가? 이 형은 아니야. 뭐가? 야, 이 형도 아니야. 기대하지 마요. 왜? 왜? 아, 지훈아, 진짜 솔직하게. 지훈이가 얘기하게 해줘. 야, 진짜,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아, 최애 말고 솔직하게. 약간 형이 말한 그런 걸로 하자. 아, 그래, 그래. 약간 뭐 양보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아니, 그치만 너가 가장 마음이 가는 사람. 그러니까 막 너가 헬스장을 가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전화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애착이 없어요. 있는 사람. 여긴 없어. 그러니까 킹메라면이 붙어야지. 그지. 어? 뭐라고 질문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중에. 어, 내가 가는? 어. 아니, 너가 막 너의 계란도 양보해줄 수 있고 너의 헬스장 가야 할 시간도 양보해줄 수 있고 약간. 일단 너 때문에 헬스장 갈 수 있는 거야. 뭐라는지 모르겠네. 어때? 자, 아, 이런 거 원래 생각 없이 대답해야 돼. 하나, 둘, 셋. 진짜 없나 보네. 진짜 없나 보다. 아니야, 쟤 나라 그래. 아니야, 너도 있다. 근데 아니야. 내 봤을 때 나야. 나라고. 야, 진짜. 야, 나야 진짜. 넌 진짜. 넌 나가 있으면 돼 그냥. 어? 쟤 진짜 고민한 다 이렇게 정해져 하는데. 어. 그래. 너 아 못 들었어. 아 막둥이 속. 사실 듣고 싶긴 해요. 야 삐지지 말긴. 야 솔직히. 아 진짜. 아, 야 뒤끝 없기. 뒤끝 없기. 약속 형들이 진짜 다 약속. 야 형들 다 손 내밀어. 너 사슬끼 손가락 내밀어. 다 약속해. 뒤끝 네. 없어. 네. 어, 뒤끝 없어. 오케이. 눈이 끝. 오케이. 자, 이겨봐. 그렇다면은 계란을 양보하고. 뭐라고 떨리냐. 뭐라고 발표하는 것 같아. 아, 야 근데 형들이 기대도 돼? 아야 혹시 모르잖아. 야 아니면 지금 앞에도 말하고. 어? 그거? 어차피 다 보여, 미안.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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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다가 얘기해줘, 앞에다. 오케이. 그러니까. 팀한테 말씀드리고 와. 야, 이거 화면 나, 화면 나, 야, 화면 나온다, 화면 나온다. 화면까지만 볼게요, 예. 네. 뭐라 그랬어? 네, 큰 화면으로 봐야겠다. 아, 이반? 자한이라 하지 않았어, 방금? 자한? 단단? 야! 야야야 이거 너무 사회생활이다. 야야 아, 너는 입사할게 그냥. 야야야 야, 너희가 뭔데 지윤
야 조용히 야 너 입수해. 야, 그래 지우야 잘해 앞으로. 지우야 잘해 알겠어? 야 우리 팀에 단은 어? 있어도 단단은 없어. 야야야야야 야, 깔끔하게 뒷끝 없이 아까 그게 지금 편하게 있어. 아, 지금 기대 다 먹어야겠다. 개배 계란 다 던져버려야겠다. 지금 계란 지금 한 마리가 엎어버려야겠다. 전자레인지 돌리긴 했는데 코드 뽑아버려야겠다. 가만 있어. 아, 난 지우야. 지훈이 헬스장 갈 때마다 교통카드 뺏어야겠다. 지훈아 네. 서운해. 형이 너 어? 야야야야 어? 조용히 안 해? 야야야 안 해 안 해 너 내 옆자리에도 타고 안 해 어? 안 해 너 내 옆자리에도 타고 아유, 다 가식이었던 거야? 아 나 진짜 막둥이의 사랑 아 이게 세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근데... 세상을 잃은 기분인데? 자 세상을 잃은 세상을 잃은 자 세상을 잃은 그 기분으로 우리 이제 진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또 씻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운해. 우리 팀에 우리 가기 전에 그래도 500일 맞이했으니까 킹네한테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없으면 제가 하고 끝냅니다. 다들 없나요?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일단 임지훈이 서운하게 해서 너무 속상해. 아 예, 됐네요. 일단 저희 화장실 가고 싶어? 아니야. 댓글 올라오고. 아 왜? 나 이러고 있었어 계속. 좋아서. 쟤 진짜 가고 싶나? 아니야. 일단 갔다 와. 이러고 있어서 그래. 아니야. 여러분, 저희 500일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잠깐이라도 보려고 브이앱을 켰는데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소식 열심히 올리고 매일마다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주고 우리 킹메이커 많이 사랑해 드릴게요. 이렇게라도 말을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조금 끌어보고 있긴 하지만 너무 사랑합니다. 자 위버스에서 놀자. 아 그리고 이제 맞아요. 위버스에 저희가 500일. 지금 사진 올리러 갈게요. 사진도 올릴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5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멕시코에 계신 모든 팬분들 로스케로 어, 둘, 아이반 씨가 할 말 있대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500일, 600일, 700일, 800일, 1000일 되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죠? 알죠. 자, 그리고 제가 배웠던 그 스페인어가 있는데 Estamos muy felices de conocerlos, los quiero. 예. Gracias. Yeah.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라는 뜻이래요. 사랑한다고 yeah.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진심으로 기쁩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 계신 우리 킹맨 조금만 기다려. 우리 위버스로 올게요. 오늘 예쁜 하루 보내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단잠 주무시고 저희 킹덤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포토타임 한번 하자. 가까이 포토타임 가까이. 자 하나 1 됐어요? 레벨 좀 가 레벨 다운 하나 둘 셋